드라마에 미치다. 긴장한 듯 나타난 한 남성. 태우는 배나 하나만을 들고 마주에 도착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지나가는 한 고급차. 신나는 파티가 진행 중인 어느 한 고급 주택. 이나는 파티를 바라만 보고 있고 그의 형 강인주는 파티를 즐기는데. 미안하지만 우린 알바로 고딩들 안 써. 다음날 아침 태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고 겨우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가봐. 이상한 낌새에 이나를 바라보는 태호. 뭘 봐? 철물점 앞에서 이나는 태호를 기다리는데. 여기 마주시에선 내가 뭘 하든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야.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태호의 더 큰 한 방. 관심 받고 싶으면 더 큰 걸음 쳐. 그깟 타차는 쓰레기들 말고. 오늘 전학 온 친구다. 자기소개 셀프. 이나의 학교에 전학 온 태호. 이름 한태호. 점심시간 계속되는 이나의 시비에 잔뜩 화가 난 태호와 싸움을 하게 되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 모습을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 뭐야? 둘은 교실에서 반성문을 쓰는데. 왜? 또 잘난 척 한번 해보시지. 투명 인간이 어쩌고 TV 저쩌고. 투명 인간은 갑니다. 이나는 가라는 말에 먼저 그 자리를 뜹니다. 수고해라. 어이씨, 안 가고 뭐해? 가라는 말 전달 못 받았어? 태호는 연락을 받고 어딘가로 급히 향하게 됩니다. 태호가 도착한 어느 한 절. 태호는 엄마에게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내가 빵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찾으러 갔으니까. 태호는 아빠에게 압박을 받게 되는데. 야, 너 이쪽. 야, 너 저쪽. 태호는 강해지기 위해 빨리. 체육관을 찾게 됩니다. 여기 사람 죽이는 방법도 가르쳐주냐? 난 그게 필요한데. 미친. 아님 말고. 이나는 본인을 이기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스파링 이후 조금은 친해진 둘. 가라. 친구 싫어. 야, 한태호. 걔네 아버지가 걔네 엄마 죽였대. 학교에 태호의 안 좋은 소문이 나졌지만. 주둥이 참 가벼워. 급이 낮아서 그런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자. 이나는 태호를 감싸줍니다. 옥상에서 태호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가정폭력이 원인이었고 그 사람 지금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어. 대박. 태호는 이나와 친구를 제안하고. 이심 쓰냐? 싫다며. 됐거든? 대신 네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줄게. 너랑 같이 한국대학교 가는 거 가능하겠어? 2013년 태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느 한 여성과 마주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태호의 생일 축하를 고급지게 해주는 이나. 생일 축하합니다. 상으로 주는 내 생일 선물. 덤으로 알바 자리까지 추천해주고. 실장한테 희주 수학과에도 추천했어. 태호의 리포트를 산다고 하는 교수. 이게 분명 강호 그룹의 새로운 힘. 강성지 시대를 열어줄 거야. 강호그룹의 둘째, 강승재의 등장. 어? 잠깐만. 태호는 독서실에서 나혜원을 만나고. 아는 척 친한 척 안 하는 건 컨셉이니? 식당에서 또 마주치게 됩니다. 태호는 강희주를 만나 과외를 하는데. 내 이름은 강희주, 강호예고 1학년.
오늘 새로운 수학쌤 맞지? 바로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구해야겠지. 태우에게 반해버린 희주. 태우는 비밀 유지서 약서에 사인까지 하게 되고, 희주는 좀 달라. 이나에게 특별한 동생인 가끔 희주. 가끔 보면 진짜 내 친동생 같아. 나혜원 있잖아. 이나는 혜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집이 어디암? 혜원은 집에서 엄마에게 시달리는데. 내놔! 내놔! 네가 내 덕에 세상 구경한 거야. 은혜를 입었음. 염치라는 게 있어봐 이제라! 갑자기 쏟아진 비에 태호는 혜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맥주 마실래? 태호의 제안에 둘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함께 마십니다. 대단하다. 진짜 맥주만 마시네. 너무 그렇게 시침이 떼는 것도 불편해. 늘 그렇게 살아왔어? 아이 작정하고 노리심사 아니야. 강호그룹의 강중모 회장은 인주의 클럽 인수 소식을 듣게 되고, 이나는 계모인 장금석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요구받습니다. 조만간 장금석 이사장이 널 부를 거야. 후계고도 밑그림이 시작됐으니까 답은 이나는 전략대로 사인을 합니다. 정해져 있어. 깔끔하게 사인하고 왔다. 둘은 축배를 하러 가는데 혜원을 만나게 되고. 술 많은데. 내가 강이나 따라온 이유 너일 거라고 오해하지 마. 자, 왠지 삼각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 짠. 이나는 슬쩍 고백을 해보지만 거절당하고. 남자친구면 몰라도. 술자리가 끝나 헤어지는 세 남녀. 혜원은 태호에게 2차 제안을 합니다. 혜원은 태호에게 본심을 전하는데. 도와줄래? 혜원의 도움 요청에도 태호는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이 태호 집에 있던 이나.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나 혼자 자는 거 싫어. 토요만찬에 이나 오빠 불러도 되지? 오빠 보고 싶어. 이나 자서 스케줄 좀 알아봐. 여보. 혜주는 토요만찬에 이나를 부르자고 제안하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지분 상속권 포기각서. 강 회장은 금속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번 주 비선저 토요만찬 참석해. 이나는 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리액션이 생각보다 빠르네. 금석은 상속 포기각서를 넘깁니다. 찢든 태우든 마음대로 해요. 순수하지만 태호와 이나는 전략을 세우고. 순진하진 않아. 앞으로도 결코 욕심내지 않을 거고. 넌 그저 이런 강이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각인되면 돼.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과거와 관련된 일 중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나? 밀튼을 자네 손에 쥐어줄 테니 어디 한번 제대로 된 창으로 만들어. 강 회장은 최변에게 밀튼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상생협력센터. 그게 바로 강호의 미래가 될 거야. 최동욱은 강성주에게 상생협력센터를 제안합니다. 희주의 전화를 받는 이나. 오 대박. 난 다도 수업 가는 길 이 시간에 다도라니 발이 돼? 저녁 사줄까? 저녁 정도는 안 돼. 오빠 나한테 빚졌거든. 이나의 그림을 그려보는 희주의 모습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Hello my sister. Long time no see. 갑작스런 혜원의 등장에 놀란 듯한 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사람 주변에 여자 있는 거 별론데. 저도 내 사람 주변에 여자 있는 거 별로라서요. 여성들의 기싸움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내 동생 때문에 불쾌했던 미안해. 사과할게. 몇 시에 끝나? 이나는 애프터 신청을 해봤지만. 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텐데. 어디서 그냥 꾸리꾸리한 시궁창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게 새끼가.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꼬박꼬박. 아니 그냥. 희주가 인주를 물어버리는 사건. 이젠 알겠구나. 일단 나와. 너 죽으면 너 진짜. 금석은 이나를 압박합니다. 이게 바로 네가 비선제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야. 이나는 이렇게 비서제를 쫓겨나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돌아가셨습니다. 백이나는 겨우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칭얼거릴 수 있어. 근데 강이난 그러면 안 돼. 강성주 손에 기획안이 들어갔으니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어. 상엽은 이나와 태호의 계획이었죠. 이나 오빠 그러고 갔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누가 알겠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랑. 인준아 왜 그랬냐? 내 집에서
날 모욕했잖아 감히. 식사 자리를 떠난 희주를 때리는 금석. 분별 있는 행동. 새로 고용된 수학 선생님이 청담동 도련님 친구분입니다. 미쳤어요? 희주 아가씨가 가출한 희주는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 가출했어요. 아, 이나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란 내 말 존중해줘서 칭찬해요? 이나가 희주를 데리러 오고 강희주, 너 빨리 타. 같이 가자. 태호 데려다 줄 거면 나도 좀 부탁할게. 태호와 혜원이 이웃사촌인 걸 보고 희주는 놀랍니다. 2013년 태호는 희주의 과외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맥주 한 잔으로 외로움을 달려보려는 그때 같이 계산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지금이라도 이나한테 직진해. 꼭 이기길 바란다. 그 전쟁.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희주는 과외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무작정 태호를 찾아가고 찾았다. 작별 인사 한마디 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뭐라고 한 적 없어. 작별 인사? 더더군다나 할 마음 없고. 좋아한다고. 희주의 고백에 매몰차게 대하는 태호. 그래서? 이제 데리러 와도 돼. 희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희주하고 너 아까 우연히 봤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거 아니야? 신경 꺼.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충고. 사절이야. 혜원과 태호의 대화를 들은 이나. 나 혜원. 너 진짜 뭐냐?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던 혜원의 엄마는 박스 안에 돈다발을 탐하고 이걸 가지고 도망칩니다. 학교에 갑자기 나타난 깡패들. 이야, 딸내미 똑똑하다고 입에 침 좀 튀기더만 아주 진짜로 한국대였네. 그 여자 찾아내서 해결하세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정식 절차 밟아서 고소하든가. 얘기 남았은 게 마저 듣고 가셔. 아유, 승희. 갑자기 나타난 태호가 혜원을 도와주고. 거기 뭡니까? 집 말고 가 있을 데 있어? 알아듣게 말해. 아까 그 사람들 피해서 당분간 가 있을 데 있냐고. 오늘 일어난 일 나한테 별일 아니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깡패들이 나혜원 찾아왔어. 누가 나혜원을 찾아왔다고? 아니 지금 돈 달라고 싸다구 달리고 난리 났어 지금. 이나가 혜원에게 연락을 계속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던 태호는 혜원에게 달려가고 이나도 혜원을 찾아 헤매는데 결국 이나가 혜원에게 먼저 달려가고. 걱정했어. 늦게 도착한 태호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짐을 싸고 나오는 혜원을 발견한 태호. 당분간 이나 집에 있기로 했어. 갈게. 가지마, 나 혜원. 가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서로한테 아무 의미 없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지금이랑 다르게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야? 둘은 서로 깊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한태호! 상협이 오픈된 지 5년째. 축하하는 자리에 강 회장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연설하실 그 연설문을 작성한 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더 육성팀에서 근무하는 한태호라고 합니다. 우리의 게임은 로열로더는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시작이야.